빅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 명불허전 보이스 장혜진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장혜진 씨. 네네네. 아, 저도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뭐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혜진 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라디오에서 뵙게 되는 게 진짜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 뵙게 되는 장혜진 원조 여정이죠. 네. 와. 와. 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네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서서 인사를 드렸네요. 네. 네네네. 강지선 씨가 와 LP 카페는 여신님도 오시는군요. 여신님 때문에 이 저녁이 더 행복하다고. 안정수 씨는 20세기 고막 여신. 저는 오늘 고막 터진 남자가 될 것 같아요. 전미정 씨는 장혜진님 노래 좋아하는 곡들 많지만 아름다운 날들 제일로 정말 좋아합니다. 조금 전에 흘렀던 노래였죠. 최근에도 운전하면서 들었어요. 아름다운 날들은 들을 때마다 20대 그 시절의 그리운 추억들이 생각나게 해주는 곡이라서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노래예요. 들으면 울컥하기도 하고 위로가 됩니다. 아, 추억 있는 노래 들으면 다 울컥하죠. 박선희 씨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장혜진님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날들이란 곡 참 좋아하는데 한 소절 라이브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조금 전에 흘렀죠. 네. 네네네. 뭐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많이 좋아했던 날 너무 철이 없던 날. 아, 와. 이게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실 줄이야. 아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 없으시네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정말 오랜만에. 잘 지내셨죠? 네. 잘... 요즘 학생들 가르치시느라고 좀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그 강단에 서다 보니까 네네. 네. 라디오 방송에 나올 일들이 별로 시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개강해가지고 더 바쁘기도 한데. 아, 근데 이렇게 또 LP 카페는 또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뭐 옆디님 예. 하시는데 오셔야죠. 오셔야죠. 무슨 말씀? 와야죠. 네. 아니 지금 가을 학기 개강했죠? 네. 네. 캠퍼스 분위기 좀 어때요? 개강을 하자마자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분위기가 좀 잘 조성이 안 돼서 네, 좀 어수선하긴 해요. 어떤 네. 교수님일지 조금 궁금하네요. 아, 저요? 예. 네. 오늘 마치 학생이 온 것처럼. 마치 네. 제자신가요? 네. 아닌 것 같긴 한데 뭔가 약간 네, 어떤 교수님이신지. 글쎄요. 뭐 물론 교수님한테 직접 네, 여쭤보는 네, 것도 네, 약간 네.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네. 네. 어떤 교수일까요? 네, 저도 어떻게 바라보게 되세요, 학생들을? 저는 학생들이 네.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음악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뮤지션은 자유. 맞아요. 네, 자유가 가장 큰 그 소재거리기도 하고. 그들한테 자유만큼 더 음악에 대한 어떤 소재들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없을 뭐것 같은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니까 네. 교수님은 뭐 보통 과제 없으시겠어요? 없죠. 아, 진짜요? 거의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거든요, 지금. 대학생분들이 많이 네네네. 오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과제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하세요? 뭐 과제보다는 뭐 시험이 거의 다요. 아, 시험이. 네. 네. 아, 그렇죠. 시험은 안 보면 보면 안 되죠. 네, 평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아니 근데 등장할 때 아름다운 날들 이거 많은 분들이 또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고 메시지를 네. 주셨지만 네. 이 곡이 의미가 깊은 곡이라고요, 본인한테도. 글쎄요, 이 아름다운 날들이 저한테는 이 곡을 앨범 발표하자마자 공연 한번 하고 네. 방송에는 해본 적도 없이 그냥 유학길에 떠났던 아 그... 그러셨었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곡이 어찌 됐는지 굉장히 뭐 낳자마자 이별을 한 엄마 같은 느낌의 그래요. 네 그런 곡이었거든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 곡이 많은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아, 정말 많은 사랑을 네. 받았어요. 네. 그냥 누구나 들으면 다 흥얼거리게 되고 따라 부르게 되거든요. 아니 2001년도에 6집 앨범 타이틀곡인데 네, 바로 다음 해에 그해 여름에 공연을 한번 하고 네. 아듀 콘서트였어요. 네. 저는 그 아듀가 내자마자 아듀. 네. 저는 진짜로 아듀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유학 가서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 뒤에 계속 더 뭐 대학원이나 뭐 계속 더 공부하고 싶은 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추면 언제가 될지 기약을 할 수 없었거든요. 유학은 한 어느 정도나 기간을 갖고 갔다 오셨어요? 저는 처음에 한 5년이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네. 한 5년이면 끝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 계셨었나요? 아니요. 네. 5년 정도를 네. 생각을 하고 갔는데 네. 제가 진짜 쉬지 않고 1년에 3학기씩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3학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 때 했던 것들 뭐 수료 그러니까 트랜스퍼라고 하죠. 네네. 예. 이수했던 것들이 그 되는 인정이 것, 인정이 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2년 하고 한 학기 했어요. 네. 그만에 졸업했어요. 아니, 엄청난 열정과 엄청난 성실함으로 그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뭘 해도 좀 진심인 것 같아요. 야, 그 버클리 음대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네네네. 당시에 윤상 씨도 네, 네. 함께 유학을 하셨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갔을 때는 김동률 씨가 계셨고 야, 김동률 씨와 당대에 정말 네네네 같이 있다가 김동률 씨를 한국에 내보내면서 윤상 씨가 왔어요. 예. 예, 이렇게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네. 윤상 씨와 또 함께 그나마 네. 조금 덜 외로우셨겠네요. 그나마 조금. 네. 유학은 참 너무 외로운데 네. 뭐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아름다운 날들이 30주년 작년에 네. 데뷔 그러니까 기념 데뷔 30주년 기념 리메이크 앨범이 리메인에 다시 부르셨다면서요? 네, 다시 부른 그 리메인 앨범에 사실은 그 동안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들을 다 리메이크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아름다운 날들도 새롭게 편곡이 돼서 수록돼 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장혜진 씨 나오신다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첫눈에 반해서 네, 좋아했다고 방청 오신 박영식 씨도 앞에 우와. 계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첫 곡으로 어떤 곡 불러주실 건가요? 진짜 기대됩니다. 첫 곡이 어떤 곡일까요? 네. 아마도 꿈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꿈의 대화. 네. 자 우리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한번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자, 꿈에 대화. 저도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로 또 이렇게 정말 가까이서 뵙는 장혜진 씨와 장혜진 씨의 노래라서 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와 같은 박수와 호응으로 장혜진 씨의 꿈에 대화를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마이크 빼서 할게요. 네. 작은 화분 그 속에 나의 어린 꽃들이 지난 밤의 얘기를 해주곤 해. 처음 그대를 만난 그날은 너가 그리 궁금했는지 무슨 얘길 했냐고 정말 나를 귀찮게 했었지.
잊어버린 꽃들이 위로조차 할 수 없었나 봐.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다 정확한 가사는 아니어도 막 다 따라 부르셨을 것 같은데요. 안정수 씨가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하셨고, 허가은 씨는 운동하고 기운이 빠져서 누워있는데 종소리와 장혜진님의 목소리가 들리니 천국의 종소리와 저를 데려온 천사님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저희 천국에서 조금 쉬다 갈래요 하셨는데, 네 가은 씨, 네 8시까지입니다. 네. 아, 네. 야. 네, 김창수 씨가 장혜진님 반갑습니다. 지금 야근 중인데 혜진님 뵈려고 부장님께 10분 더 허락받았어요. 어머나. 여유 타임까지 20분 보라 봐요. 참 반갑습니다. 전해주셨고, 아 많은 분들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데, 박현정 씨, 어머 학창 시절 친구가 좋아하게 돼서 좋아해서 알게 돼서 너무 좋아했던 곡인데 이리 라이브로 들으니 감동이네요. 꺄 하셨습니다. 네. 어, 아유, 네. 장혜진 씨도 한번 직접 좀 읽어주실래요? 네. 장혜진님 보려고 한 시간을 열심히 걸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더워요. 걸으셔서. 네. 네. 라며 천미자 씨였고요. 네. 어? 박영순 씨. 네. 캬, 네. 진짜 끝내준다. 행복한 저녁입니다. 실화인 거 맞죠? 제가 지금 라이브를 듣는다는 거 실화죠? 네. 실화입니다. 네. 라디오 버스킹. 네. 라이브를 지금 네. 끝내시고 돌아오셨어요. 지금 라이브석에서. 석인순 씨는 피곤한 몸이 스르륵 녹아내려요. 연휴에 피로를 풀어주는 힐링 라이브라고 하셨는데, 어? 박분건 씨가 언니 저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시즌 무렵 한참 끝발 날릴 때
어느 라이브 카페에서 꿈에 대화 부르고선 1등 먹어서 상금 100만 원 탔었어요. 어머나. 저 참 잘했죠 하셨는데. 어 잘하셨네요. 네. 제목도 다 걸고 있고. 내가. 아니 조금 전에 불러주신 그 꿈에 대화 노래가 원래는 흥보와 기가 막혀 그 육각수의 노래였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네. 육각수한테 갈 뻔했던 노래가 저한테 왔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꿈의 대화가 주영훈 씨가 만든 곡이잖아요. 네, 주영훈 씨가 주로 그 댄스곡을 많이 히트곡을 그렇죠. 네. 네, 내셨어요. 그런데 댄스곡 히트메이커였죠. 저 히트곡 메이커였는데 저한테 이제 이 발라드 곡을 주셔서 발라드 이 곡이 진짜 주영훈 씨한테는 최고의 발라드 곡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뭐 그때 당시에 미국에 계시던 동생분이 다 연락이 와가지고 장혜진의 꿈에 대화 형이 쓴 거 맞냐고 진짜 이렇게 연락 올 정도였어요. 워낙에 빠른 곡을 많이 그렇죠. 네. 쓴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네네. 저희도 아니 이게 원래 실수로 바뀐 거였다면서요? 아까 그 육각수 분들한테 갈게. 저도 실수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네. 네, 실수로 그런 비화가 있었어요. 장혜진 씨도 몰랐다. 저도 네. 몰랐던 비화가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또 이런 곡이 또 주영훈 씨한테 나왔다는 게 얼마나 또 보기 드문 일이었으면 네. 또 전화까지 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애착이 참 많은 곡이죠. 네. 아주 애착이 많은 곡이기도 하고요. 이 곡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앨범 시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싱글 앨범으로 이 곡을 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당시에 발표를.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해철 씨도 싱글 앨범을 또 하셨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가 싱글 시장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네. 30년을 네. 가요계에 계셨으니까요. 네. 정말. 네, 작년이 이제 30. 주년이었고요. 아, 지금도 너무 이제. 이렇게 30년이라고가 잘 안 믿겨지시는 외모신데 참 어느덧 아,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문자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1994년 어느 늦은 밤 노래 듣고 있다고. 아, 아 제가 네 이 노래를 지금 그렇습니다. 듣고 싶어. 사실 저도 오늘 장혜진 선배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네. 아, 이 노래는 오늘 뭐 라이브로 들을 수는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아니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늦은 밤에 하는 게 아니라 이 곡이 어울릴까 했지만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듣고 싶은 노래. 아 네. 네 뭐 많은 히트곡들이 있지만 이 노래를 가장 듣고 네. 싶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그러면 라이브로 우리가 한번 청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말씀하시다가 이게 갑자기 또 노래로 이렇게 타임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라이브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네. 네, 불편한 시간인데 그래도 또 이렇게 네. 라이브를 준비해 주셔서 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라이브까지 이렇게 두 곡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김창수 씨는 장혜진 씨 하면 1994년 어느 늦은 밤 미리 신청합니다. 이러다 보면 까먹고 그냥 지나가기에 며칠 쉬었다고 일이 산더미네요. 선선한 날씨인데 덥네요. 좀 더 어두워지면 용접 불꽃놀이 합니다 하셨는데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1994년 어느 늦은 밤입니다. 네. 오늘 밤 그대에게
그랬어. 내가 그대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1994년 어느 늦은 밤 장혜진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아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0389님께서 와 이러다 손 멈추고 라이브 보고 듣고 있어요. 네 손을 멈출 수밖에 없으셨죠. 네 이 곡 들으면서 43번 국도 달리면 너무나도 차분해지는데. 정엽의 LP 카페. 정엽 LP 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장혜진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4부의 첫 곡은 장혜진 씨가 직접 들고 오신 LP 네 개로 듣고 올게요. 아 저도 모르게 막 가성으로 막 따라 불렀는데 아 장혜진 씨의 그 멜로디 라인을 그대로 다 저도 모르게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네요. 아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르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장혜진 씨가 들고 와주신 그 3집을 다시 LP로 만든 앨범 오늘 처음으로 이 LP 카페를 위해서 개봉하셨대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네, 너무 뜻깊은 개봉도 안 해봤던 LP고요. 저도 처음 보는 LP예요. 그러니까 이 3집은 CD로만 CD로만 판매됐던 그 앨범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좋은 그런 그 회사에서 아주 감사하게도 어떤 회사인지 네, 감사하게도 이 그 앨범을 믹싱, 마스터링을 하셔서 이렇게 LP로 발매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로 보내주셨대요. 장혜진 씨한테. 네, 네. 근데 그걸 저희에게 기증해 주시는 우리 장혜진 씨. 네. 사인 받았어요. 저희. 네. 네. 저희한테도 굉장히 네. 뜻깊은 LP입니다. 아,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네 개로는 또 김세정 씨랑 듀엣으로 또 부르셨었잖아요. 최근에. 네. 리메인이라는 30주년 기념 앨범에서 김세정 씨랑 듀엣으로 불렀
있죠. 네.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후배들하고 참 많이 그 같이 작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참 많이 특히 뭐 윤민수 씨랑 부른 너무나 유명한 그 남자 그 여자. 네. 이건 어떻게 같이 부르시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유학을 다녀와서인데요. 뭐 그때 그 7집인 마주치지 말자로 한창 활동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 바이브가 뭐 듀엣으로 해달라고 같이 할 앨범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피처링으로 참여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 제안을 받았는데, 네. 그럼 바이브 거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네. 들어봤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곡을 윤민수 씨가 데모 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이제 데모라고 하는데 네. 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 목소리 이게 뭐지? 저로서는 이 목소리가 굉장히 창법이나 막 이런 스타일이 처음 접해보는 나름 센세이션이었나 봐요. 네, 센세이션이었어요. 네. 저로서는 막 막 이런 목소리고 막 그래서 이거 뭐지? 이 목소리 진짜로 이걸로 녹음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나름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곡을 함께 앨범 작업을 하면서 더욱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곡도 너무 잘 쓰니까. 예. 아 그때 오케이 해주셔서 저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곡이 안 나올 뻔했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1994년 어느 늦은 밤 이 가사에 대한 일화가 있다고요? 저 너무 궁금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뭐 페이보릿 곡 중에 하나라. 네. 이게 어떤 가사의 일화가 있어요? 아니 뭐 제 개인적인 일화보다는 네. 이 가사가 사실 녹음하는 날까지 가사가 안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녹음하는 날인데 김현철 씨가 녹음하는 날까지 가사가 안 나왔다고요? 네, 가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녹음실에 갔는데 김현철 씨가 가사를 쓰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현철 씨가 피아노 앞에 딱 앉아서 이렇게 피아노를 막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가사가 왜 여태 안 나왔냐 했더니 지금 머릿속에 다 있다 이러면서 지금 쓰고 있다. 아 그때까지도 그러면 계속 고심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즉석에서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아주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기억보다는 그분의 심정 그분의 진짜 이유를 하긴 진짜 이유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네. 네. 김현철 씨 근데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네, 하여튼 거기서 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사를 몇 번 이렇게 읽어 보고 뭐 한번 들어가서 연습해 볼게요. 그러고서 이제 녹음실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면서 연습하다가 확 몰입이 돼가지고 제가 노래 연습을 하면서 눈물 글썽글썽하고 운 거예요. 아 그래서 약간 그 소리가 직접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네, 그래서 와 이거 가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녹음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밖에서 박수를 치시면서 나오라고. 아, 녹음 끝났다. 이제 본 녹음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저는 본 녹음 들어가려고 했더니 나오라고. 녹음 이런 끝났다고. 소름 막 이러면서. 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네. 그럼 거의 한 번에 그냥 원테이크로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이거 되게 손가락 오그라들고 이게 좀 창피해서 물 먹어 한 거 너무 싫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 곡이 굉장히 효자 곡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처음에 그 감정이 가장 잘 날 것으로 잘 담겨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김현철 씨가 뭐 가사는 좀 늦게 나왔지만 어쨌든 네 저는 최고의 디렉팅을 확실하게 최고의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진짜 하고 최고의 프로듀서였네요. 네. 그렇죠? 네 최고예요. 아 그 곡 하나만 가지고도 네 맞습니다. 네. 아 참 그런 스토리 이야기가 있었군요. 저도 오늘 처음 한 사실이라 너무 좀 놀랍네요. 참 좋아하는 노래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 장현 씨를 모시고 또 이렇게 들어볼 수 있어서 좀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또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요. 너무 벌써요? 시간이 짧은데요.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고 싶은데. 막 이렇게 시간이 막 띄엄띄엄 간 거 아닐까요? 저희는 뭐 그냥 라이브 두 곡을 들은 것만으로 오늘 너무 네. 네,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아니 곧 콘서트를 하신다면서요?
네, 혹시 작년이 전해주세요. 그 코로나가 너무 기승을 부려서 30주년 콘서트를 못했죠. 못하셨구나. 네, 그래서 올해 30주년 콘서트를 10월 2일 하게 됐습니다. 예, 마포 아트센터에서 예, 6시부터 예, 공연을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서 저와 오늘 못 들은 많은 주옥 같은 주옥들. 명곡들 네,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장혜진 씨의 라디오 버스킹에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들 나누지 못했는데 궁금하신 네, 분들 맞아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 많거든요, 자, 사실은. 궁금하신 분들은 마포아트센터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장에서 만나는 장혜진 씨는 완전 또 다른 모습일 거거든요. 네. 제가 보증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장혜진 씨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장혜진 씨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Mariah Carey Without You 네. 이제 나올 거예요. LP를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LP가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자, 장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내드리면서 네, 지금 흘러나올 것 같은데요. Mariah Carey, Without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방 돌아올게요. No, I can't forget the sea. At all, at all, at all.